국장님하고 같이 있는 애는 누구예요? 가족 사진이야. 그만 나가보라니까? 네. 나갔어요? 아니, 가방은 잘 갖다 줬어요? 다 왔어요. 나오세요. 그래. 자, 뭐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아,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데요? 다 맛있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여기 잡채 좀 더 드릴게요. 아, 네. 방현무 씨는 남자 혼자라서 외롭지 않아? 아유, 제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요. 괜찮습니다. 예능 쪽에 관심 있다고 들었는데? 네. 처음부터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두루두루 배우도록 해. 나중에 다 도움 될 테니까. 네. 나혜리 씨는 아버님 상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괜찮은 거야? 네. 일이 더 중요하니까요. 국장님도 개인적인 일로 방송 미루신 적 한 번도 없으시다면서요? 내가 꼭 정답은 아니니까 방송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.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. 네, 잘 알겠습니다. 요즘 최세영 씨는 어때? 최세영 씨? 부르시잖아요. 아, 네. 무슨 일 있어?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네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저 잠깐 화장실 좀. 그 사진 분명히 나였는데. 내가 잘못 봤나? 아무도 없는 소재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. 엄마 오시기 전에 빨리 나가요. 아유, 아니, 괜찮으니까 제가, 그냥 앉아 계세요. 도와드릴게요. 아니에요. 어머니 좀 과일 좀 준비할게요. 그래. 선배님 앉으세요. 성희 씨도 와요. 가요.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먼저 실례하면 안 될까요? 많이 안 좋아? 네. 죄송합니다. 태영 씨! 아프다는데 잘 가나 보려고요. 정말 괜찮아요?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? 얘기해요. 국장님 책상 위에 사진 말이에요. 아, 나 되게 웃기게 나왔죠. 다들 그 사진 보면 나 아닌 것 같다 그래요. 선배님 맞으세요? 그럼 누구겠어요. 내가 그래서 어릴 때 사진 공개 안 하는 거예요. 괜히 성형했다 어쨌다 할까 봐요. 세호 씨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 하겠어요. 아니. 귀여워? 아니.